A집 사장님은 손님 정리와 자리 배치 담당. 밀려오는 손님들 손에 계산서 하나씩 쥐어주고 자리를 안내하는데, 손님들 손에 들려지는 계산서는 어떤 규칙으로 운영되는 걸까? 근데 지켜보는 3번 카메라 이상한 점 하나를 포착했다. 어떤 사람은 분홍 계산서, 또 어떤 손님은 하얀색 계산서. 나누어주는 계산서의 색이 다르다. 어떤 차이일까? 이렇게 들고 가면은 나름대로 직원이 이게 딱 돼지 색깔이 이거면 특별반으로 모시고 가고, 하얀색을 좀 본관이라서 이 근처에 앉히고. 계산서 색깔로 손님의 위치를 파악한다는 말씀? 직접 확인해보자. 주문서 칼로 화이팅. 정보대로라면 본관행 어디로 가시나 봤다. 전시키신 분 여기네. 본관 주문 맞다. 비어가는 접시에 새 전 부어주고 계산서에 눈도장 꽝 찍으면 끝. 전 접시 하나 또 납신. 얘는 핑크다. 그렇다면 특별관으로 가야 하는데, 접시를 든 낮음에 밖으로 나가서 샥! 호나두라 페이마우. 특별관 내부 찍던 붙박이 카메라가 받았다. 특별관 테이블에 놓은 계산서 하나같이 핑크로 색깔 맞춤 하셨다. 본관 계산서는 깔끔한 흰색으로 통일.